25차를 맞이하는 매월 1일 효생각, 효실천, 효생하라 대국민운동을 하는 날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5499호 매월 1일은 부산광역시 효의 날로 정한다. 부산광역시장 이렇게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오늘 이 운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5차를 맞이하는 매월 1일 효생각, 효실천, 효생하라 대국민운동을 하는 날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5499호 매월 1일은 부산광역시 효의 날로 정한다. 부산광역시장 이렇게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오늘 이 운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25차 매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 행진을 지금부터 개시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십시오.
듣고 6월 1일 효 신박 225차 효 시민운동 하는 날 10월 1일입니다. 일시 2021년 10월 1일 18시 장소 서면 영광도서 앞 대상 효 상한학교 인간자 내용 효 상한학교 인간자는 우리들의 손들을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효정신임을 강조하신 효상한학교 인간생도들의 열화와 같은 발음을 위한 운동 효상한학교를 인간하신 분들께서 효상한학교에서 얻은 효를 다시 후손들에게 되돌려주는 운동입니다. 효를 알릴 기회는 항상 늘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효운동가는 살아있을 때 이행하는 효운동가입니다. 여러분이 문자 받았습니까? 아마 이 문자를 갖다가 뭐 10번, 20번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 문자가 10번, 20번 나가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운동을 자주 참여하는 사람은 이렇게 블루 보내는데 그 블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5차에 참여하는 사람은 225차 블루 보내고 또 224차 보내고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한 사람이 10번, 20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아무튼 이 효운동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그 친구 그 딸을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 딸은 부산에서도 이름만 되면 유명한 대문의 어사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사입도 어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지금 현재 효의 의미를 갖다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효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걸 갖다가 꼭 인식해가지고 그것을 이웃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구호를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구호 준비! 예! 아, 너무 잘합니다. 자, 구호 준비합니다. 구호는 저 오늘 가을 하늘 끝에서 이 땅 끝까지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선창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생각, 효실천, 효생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세 개를 나눠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효생각부터 하겠습니다. 효를 생각하자! 생각하자! 효를 실천하자! 실천하자! 효를 생활하자! 생활하자!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전체 구호 준비! 예! 효를 생각하자! 효를 실천하자! 효를 생활하자! 효를 생각하자! 효를 실천하자! 효를 생활하자! 효를 생각하자! 효를 실천하자! 효를 생활하자! 예, 감사합니다.